안녕하십니까. 개운개운 김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용히. 여기는 진짜 잘 안 알려진 계곡이기 때문에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여기는 하동 지암교라고 치면 이게 지암교거든요. 자,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지암교인데 지암교 밑에 이렇게 계곡이 이쁘게 쫙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계곡에 학들이 좀 있거든요. 학들이 있다는 이유는 그만큼 물고기가 많다는 거겠죠. 그만큼 또 볼거리가 많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주차장도 이렇게 넓게 네,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주차장도 이렇게 있고. 네, 그럼 이제 진짜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차장을 뒤로 하고 한번 계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로 가보시죠. 그쪽 계곡 있는데 계곡 한번 볼게요, 일단. 이야! 이야! 계곡. 한번 잘 보십시오. 이야, 계곡 이렇게 넓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 깊이가 저 정도면 한 2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보면 여름에 수심이 되게 깊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되게 얕아 보이는데 수심이 적어도 한 2m 정도는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한번 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리고 내려오던 길에 이렇게 화장실도 나와 있어요. 화장실 항상 깨끗하게 있어야 되니까 쓰레기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자, 이제 제가 계곡 가볼게요. 근데 저 포인트에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벌써 좀 왔습니다. 한 팀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기서 이제 갈아입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몰래 갈아입고 그리고 계곡 한번 쉽게 제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다 갈아입었는데 보면 여기는 이제 좀 어린아이들이 놀만한데 한번 와서 보여주시죠. 보면 이렇게 좀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을 만큼 좀 얕고 그리고 물살이 여기가 좀 세긴 한데 이쪽에서 놀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이 조금씩 이제 중수 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중수 그리고 저쪽이 이제 고수 영역인데 한번 저는 중수랑 고수 영역을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이쪽이 좀 중수 영역입니다. 보면 이쪽이 한 어른 한 가슴까지 올 것 같아요. 근데 여름 되면 이게 훨씬 더 깊어지니까 어른 키 아마 넘겠죠? 네, 이쪽이 중수고 저쪽 고수 쪽으로. 네. 일단 그러면 먼저 중수 놀아보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동 청암계곡 물속 리뷰를 해봅시다. Here we go! 네, 보시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물속이 되게 깨끗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물고기가 진짜 정말 많습니다. 여기는 중수 포인트에서 가장 얕은 곳으로 가슴 정도 수심이 옵니다. 자, 그럼 청암계곡 밑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이렇게 수심이 얕은 곳도 있고 저 앞에 보시면 수심이 깊어지는 곳도 있는데 네, 이렇게 보면 갑작스럽게 깊어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와, 물고기들 정말 많습니다. 물도 맑고요. 중수 포인트 깊은 곳 수심 체크! 머리까지 물이 다 잠기는 거 보니까 수심은 17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들이 보통 사람이 오면 다 피하기 마련인데 얘들은 사교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깊은 포인트로 왔습니다. 일명 고수 포인트로 가는데 돌 옆으로 저렇게 깊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구멍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한번 물 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깊고 이끼들로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잘 안 알려진 계곡이라는 거겠죠? 물 밑에 다슬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곡에 비해서 훨씬 덩치가 큰데 일단 물놀이를 한번 신나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수 포인트에서 수심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수심 체크! 엥? 네, 물이 생각보다 깊진 않은데 팔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한번 팔 먼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수심 체크! 근데 생각보다 잘 내려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혼자 수중 촬영을 하다 보니까 수심 체크가 잘 되고 있는지 몰라서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곡은 물고기들이 참 친숙해서 사람이 있는데 계속 주변을 맴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독자님들만 알 수 있게 제가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여기는 진짜 keep secret, 오케이? 네, 이쪽이 방금 제가 놀았던 포인트인데 되게 놀기 좋습니다. 수심은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부터 해서 저쪽까지 깊은 포인트들이 많으니 여기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깨알 포인트, 여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진짜 좋아요. 일단 놀기 진짜 좋은 포인트. 여기 같은 경우는 여름에 물살이 세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비 온 뒤에는 여기가 수심이 한 어른키를 충분히 넘기거든요.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도 물이 한 이까지 차서 어른키는 충분히 넘기겠죠. 여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놀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누워서 쫙 쉬셔도 됩니다. 편하게. 저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쭉 깊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쪽이 봤을 때 얕다고 얕보지 마시고, 여기도 깊은 포인트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시고 항상 주의해서 물놀이 하셔야 됩니다. 이쪽도. 네, 나이스 포인트들. 여름에는 물이 저렇게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콸콸콸 흐를 테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딩 타서 놀아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돌이 이렇게 좀 큰 것들 많으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일단 제가 와본 계곡 중에 물고기가 진짜 제일 많아요. 이렇게 물고기 많은 계곡 처음 와봤고, 바다에서도 이렇게 물고기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물고기가 제일 많고, 그리고 다슬기도 많은 이유가 아마 물이 되게 맑아서 그렇겠죠. 다슬기는 7세만 사니까. 일단 물 맑음 입증됐고, 수심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입증됐고, 그래서 별점 5점 만점에 저는 4.3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심은 만족을 못했지만 그래도 물 맑기, 그리고 밑에 볼거리들이 되게 많아서 4.3점 드릴게요. 제가 수심이 한 3m 이상은 엔간하면 4점 안 주는데 여기는 다른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4.3점 드립니다. 진짜로 한번 길팁 입고 한번 와주십시오. 진짜 강추. 그리고 하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깊은 계곡들 많거든요. 그리고 좋은 계곡들 많아요. 그래서 만약 여기 목적지를 왔는데 사람이 많을 경우에 다른 곳으로 옮기셔도 되니까 좀 한 번쯤은 와보는 거 진짜 강추. 예. 그러면 다음에는 더 이쁘고 더 괜찮은 계곡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더 발전하는 계곡 길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결. 여기가 어린이들 포인트, 여기는 청소년 포인트. 여기는 길티 포인트. 진짜 마지막으로 깨알 포인트. 이쪽들이 이게 다 벚꽃나무들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벚꽃나무들이고, 그리고 반대편은 이제 저쪽에 다 대나무들이라 가지고 데이트하러 오기 진짜 좋습니다. 진짜 최고. 그래서 봄에 데이트하러 와서 그쪽에 앉아서 이제 뭐 같이 커피도 마시고 뭐 이제 여자친구랑 남친구랑 대화도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봄 데이트 코스로 여기 진짜 강추. 그러면 오늘 진짜 이제 영상 마지막 여기서 단결.